네,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전 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랜만에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반등을 했는데 아무래도 좀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가 들어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지금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좀 장 출발 때보다는 약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부터 이번 주 굉장히 이 디커플링 되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였었던 것 같습니다. 주초만 네. 하더라도 이 미국 증시가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좋은 모습을 좀 보였는데 아, 오늘은 또 굉장히 아쉽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강하니까 또 오히려 그러니까 갭상승 출발 이후에 차익 매도 물량이 조금은 나타나고 있는 상황. 네. 일단 저는 오늘 저녁 그리고 다음 주에 PMI 지수하고 FOMC 회의 결과 이후에 본 게임이 시작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 오늘 그리고 이제 다음 주 FOMC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관망 장세가 조금은 짙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도 지표 발표에 따라서 굉장히 큰 변화의 모습을 좀 보여줬었던 미국 증시였었거든요. 주초 같은 경우에는 고용 지표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고용 지표가 굉장히 잘 나오니까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왔냐면 금리 속도 조절 안 해도 괜찮지 않나? 라는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오히려 지수의 하방 압력을 좀 부추겼어요. 그런데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실업 청구 수당 지표가 높게 나타나다 보니까 이러다 보면 고용이 그렇게 또 견고하진 않겠구나. 그렇게 됐을 때 연준은 속도 조절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지표 발표 하나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지금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FOMC 회의 결과 전까지는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어떠한 한 종목, 어떠한 섹터를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좀 걸기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관망 장세가 조금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부터 반등세가 지금 굉장히 또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반등이 여기서 나와서 더 갈 것이냐 아니면 반등이 여기서 마무리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아마 시청자분들이 가장 걱정해하시고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 네. 저는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 종목분들 혹은 섹터분들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이 방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수를 보시면서 지수 추종 시총상위 대형주들보다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따라서 조금의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중소형 개별주에 우리가 조금 더 빠른 매매에 집중을 해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투자의 팁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결국 우리나라 증시가 산타랠리가 오기 위해서는 반도체 섹터의 수급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반도체 업종의 수급 회복에 회복도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다음 주 FOMC 전까지는 관망세가 짙을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중소형 개별주 위주의 빠른 매매에 집중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반도체 업종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네. 주셨는데 지금 굉장히 전망이 어두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지지부진하고 그렇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굉장히 큰 폭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네. 예상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실 이 두 종목을 가지고 트레이딩 기준으로 수익을 내기에는 지금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이 됐을 때, 즉 조정이 나왔을 때 천천히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 나왔을 때 그쵸. 매수하는 것은 괜찮은 전략이다. 네. 오히려 네. 그냥 역발상적인 생각을 하자라는 겁니다. 일단 반도체 사이클 고점 논란이 사실 하루 이틀 만에 나온 게 아니에요. 지난 수년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결국 반도체는 실적으로 그것을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 더 낮은 가격에서 사는 것이 저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면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랐을 때 쫓아가서 트레이딩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가격의 조정이 나왔을 때 저는 오히려 나눠서 사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 대신에 지금부터 사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제가 드렸다고 그럼 다음 주부터 혹은 다음 달부터 그리고 혹은 내년 상반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럼 간다는 걸까요? 그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불확실성들이 해소가 돼야 될 부분이 정말 많아요. 일단 첫 번째는 뭐 전체적인 이 반도체 업황의 수요 문제, 그리고 이 제품의 마진율 문제, 그리고 환율에 대한 이 고민,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들이 해소돼야 될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지만 낮은 가격에 산다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현재 위치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렇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유리하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는 저는
이 중소형 반도체 개별 종목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단기적으로는요? 그렇죠. 네. 반도체에도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메모리 반도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비메모리 반도체, 즉 시스템 반도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우리가 최근에 가장 많이 들어보셨던 것은 아마 차량용 반도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결국 메모리 반도체 쪽보다는 앞으로 향후의 미래 성장 동력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비메모리 쪽, 혹은 시스템 반도체 쪽, 혹은 자동차 메모리 쪽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에 이것과 좀 밀접한 이 업황, 본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저는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 기업을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당연히 뭐 네페스라고 하는 종목 저는 현재 위치도 굉장히 공략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는 중소형 규모인데 KC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업들 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좀 빠르게 좀 꾸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반도체 업황을 그리고 해당 종목들을 가지고 지금 매수를 해서 뭐 대세 상승을 기대하면서 뭐 50% 100% 저는 그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아닙니다. 지금 시장의 이 얼굴과 변화의 표정은요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소형주들 가격이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셨다가 그리고 시세가 나왔을 때는 조금씩 빠르게 수익을 챙겨가는 그러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주요와 관련해서는 조정 시에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큰 틀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삼성과 SK하이닉스 말씀을 해주셨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중소형 반도체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거기에서는 종목으로 네페스와 KC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미디어 엔터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네. 어떻습니까? 좀 추가적으로 상승할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좀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저는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첫 번째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 기대감만 가지고 주가는 계속 오르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그 기대감을 충족시킬 만한 성과, 그 성과라고 한다면 당연히 실적이겠죠.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미디어 엔터주도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많이 부진했다 하지만 천천히 OTT 플랫폼 향으로서 이제 매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 관련 제작 기업들은 여전히 관심 있게 봐도 괜찮다. 대신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방금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단기간 안에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분들 뭐 대표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스튜디오 드래곤, 컨텐트리 중화 혹은 뉴 사마 네트워크스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 저는 관심 종목에 설정을 해두시고 네. 지금 위치보다는 조정이 나왔을 때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당분간 아마 이 컨텐츠 관련 이야기를 하면 또 따라 붙을 만한 섹터가 하나가 더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메타버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아바타 물의 길이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죠. 개봉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차익 물량, 그러니까 재료 노출에 따른 차익 물량이 일부 나타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만약 이 아바타 물의 길이라고 하는 작품이 엄청난 흥행을 거둔다라고 하면 저는 메타버스 관련주 플러스 컨텐츠 관련 기업들이 지금보다 다시 한번 또 밸류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메타버스가 그쵸. 그동안 굉장히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는데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컨텐츠도 그렇고 메타버스도 그렇고 지금 반등이 고점에서 더 높은 고점을 가려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가격적으로 기간 조정까지 깊게 받았던 상황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모멘텀이 확실하게 붙어준다라고 하면 컨텐츠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지금보다 더 좋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컨텐츠라든지 메타버스는 최근에 시세가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관심 권역에 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새로운 섹터에 대한 고민도 좀 많으실 거예요. 네. 지금 시장 정말 어렵습니다. 어디를 좀 봐야 될까요? 이렇게 고민들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어제 시장이 짧지만 그래도 가장 강한 힌트를 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힌트를요? 네. 그게 뭐냐면 제약바이오 쪽, 특히 제약바이오 안에서 실적을 보여줄 수 있거나 혹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지수가 안 좋아도 굉장히 탄탄하게 버티는 모습을 어제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뭐 많은 기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바이오시밀러 쪽을 보면 셀트리온 그룹주 혹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을 것 같고 또 임상파이프 쪽을 보면 뭐 한미 그룹주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제약바이오 쪽에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디어 콘텐츠주 계속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제약바이오주도
눈길을 끌만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관심주는 당연히 제약바이오주겠네. 그렇죠. 제가 네. 제약바이오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한미약품을 좀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변동성과 안정성을 한 번에 좀 잡아보자. 참 두 가지를 한 번에 잡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변동성이 있는 종목은 안정성이 좀 없을 수도 있지만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의 특성상 시세가 나게 되면 굉장히 또 탄력적으로 한번 시세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첫 번째로는 북경 한미에서 지금 계속해서 좋은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임상 파이프라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코로나 때문에 임상 시험을 못했는데 완화 기조로 가게 되면 임상 시험에 대한 속도가 또 빨라지게 되고 그에 따른 좋은 결과치가 나왔을 때 기업들의 주가는 한 번 더 시장에서 강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저는 한미약품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한미약품은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현재 위치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재 가격 굉장히 메리트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요. 네. 한 뭐 0.77% 오르면서 26만 3천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가격 전략도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 24만 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네. 저는 현재 구간부터 24만 원 위에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24만 원이라는 가격이 이탈이 되게 되면 나중에 갈 때 가더라도 굉장히 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손절가는 24만 원 제시드리겠고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목표가는 30만 원까지 한번 1차 목표를 잡아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약품 오늘 준비를 해주셨는데 손절가 24만 원 제시를 해주셨고 오늘 현재가가 26만 2천 원 정도입니다. 감안해서 매매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차로 30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